대형 면허를 취득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통쾌 상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 시간에 굴절 코스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전환 코스 똑같이 황색선에 범퍼를 맞추고 주차구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굴절처럼 황색선에 범퍼 맞추고 빠져나가는 공식,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공식을 보셔도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두 개 다 되는 공식이니까 본인들이 편하신 공식. 예를 들어서 황색선에서 내가 범퍼를 60cm를 못 맞추겠다, 그럼 범퍼에 맞추는 공식을 쓰시면 돼요. 단지 핸들이 돌아가는 바퀴수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PPT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여기 황색선이랑 범퍼가 한 60cm 떨어져서 여기 사이를 떨어뜨려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긴 똑같이 황색선이 한 두 개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핸들을 한 바퀴 4분의 1 꺾고 물받이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 핸들 다 돌려서 이렇게 들어갔고,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 오른쪽 황색선이랑 범퍼를 굴절처럼, 기존의 굴절 공식처럼 이 사이를 30cm에서 40cm 띄우고 그 다음에 왼쪽 물받이 맞추고 다시 뒤로 후진해서 번호판을 황색선에 걸쳐서 이렇게 꺾어 나왔던 공식을 썼었어요, 그죠? 이제는 이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 공식이 편하면 이 공식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더 쉬운 공식이 있으니까 좀 쉬운 공식 위주로 한번 배워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공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황색선을 띄우고 왼쪽에 띄우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50cm 1m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판을 황색선 뒤에 걸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오시고, 네, 번호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들어올 때도 중요합니다. 뭐 삐딱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똑바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뒤에 들어갈 때 탈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번호판 황색선 뒤에, 기존에는 여기에 멈췄었어요, 이 정도에. 그걸 이만큼 더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핸들은 한 바퀴 4분의 1이 아니라 이만큼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핸들을 좀 더 꺾어줘야 돼요.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퀴하고 절반, 예, 한 바퀴 반. 자, 360도 돌리고 다시 180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받이까지 전진합니다. 자, 이제 물받이 맞추는 건 안 어렵죠? 이렇게 물받이, 예, 왼쪽입니다. 오른쪽 물받이가 아니에요. 예, 오른쪽 물받이 맞추면 이 왼쪽 바퀴 탈선 나옵니다. 왼쪽 물받이입니다. 왼쪽 물받이. 그래서 왼쪽 물받이 이렇게 황색선에 걸치면 정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핸들 다 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후진 넣고 핸들 다 돌리고 그리고 후진, 수평 될 때까지. 수평 되면 정지. 그리고 핸들 풀고 그대로 뒤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천천히 들어가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기어를 일단 넣고, 자, 굴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황색선에 범퍼를 맞추는 겁니다. 똑같이 방금 여기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네,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 여기서는 오른쪽 다 돌려야 되겠죠, 굴절이니까. 그리고 다시 왼쪽 물받이. 자, 맞추고 사진. 자, 이렇게 맞추는 거. 예, 물받이 오른쪽 하얀 부분. 예, 물받이. 뭐 차마다 색깔은 틀릴 수 있습니다, 페인트 색깔이.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하고 후진 넣고, 자, 그대로 뒤로 뺍니다. 뺄 때 여기 왼쪽 범퍼가 황색선 뒤에, 그죠? 똑같이 굴절 공식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여기 약간 더 가도 돼요. 여기, 예,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이제 오른쪽 다 꺾고 나갈 건데 여기에 왼쪽 앞바퀴가 먼저 탈선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탈선 안 되면 오른쪽 뒷바퀴를 보셔야 돼요. 오른쪽 뒷바퀴가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풀었다가 앞으로 전진해서 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일단 넣고 가면서 왼쪽 앞바퀴 안 걸리고 오른쪽 뒷바퀴 안 걸리고 풀면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T자, 예, 방향전환 코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왼쪽도 똑같이 띄워드려.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면 똑같이 그냥 공식대로 하시면 돼. 굴자리랑 다를 거 없어요. 자, 똑같이 번호판 항색선에 그죠? 자, 됐죠? 오른쪽으로 한 바퀴 하고 반 바퀴입니다. 한 바퀴하고 반 바퀴. 자, 물바지 됐죠? 이제 왼쪽 다 돌리고 후진 넣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왼쪽은 안 걸리죠, 그죠? 네, 오른쪽 보세요. 안 걸리죠? 수평 될 때까지. 자, 수평 되면 스탑. 풀고 그대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똑같이 굴절, 오른쪽 꺾는 거 굴절, 번호판 항색선. 자, 스탑. 오른쪽 다 돌리고요. 자, 왼쪽 물바지죠. 반대로 왼쪽 물바지 굴절이랑 똑같아요. 자, 풀고 후진 넣고. 자, 저기 끝에 오른쪽 위에 범퍼. 자, 크로스 노란선에,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왼쪽 보시고. 왼쪽 안 걸리죠? 안 걸립니다. 오른쪽이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푸세요. 네. 이렇게 푸시면 이렇게 걸릴 같은 풀 살짝 풀고 나오시면 됩니다. 뒷바퀴 보시고. 자, 앞에 공식이 편하시면 앞에 공식. 자, 지금 새로 올려드리는 공식이 편하시면 새로 올려드리는 공식. 두 가지를 혼용해서 섞지는 마시고요. 하나만 정하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정 공식까지 배워서 하신다라면 굴자리나 방향전환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